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비만의 역설 들어보셨나요? 바로 오히려 살이 좀 있어야, 살이 쪄야 오래 산다는 것인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건강 위해서 뭐 소식하고 다이어트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이 쪄야 된다는 것인지. 자, 그런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 살이 찌고 싶은데 안 쪄서 고민인 분들도 많습니다. 어린 분들은 성장과 면역 때문에 걱정이고, 또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나 근육량 감소, 체력 약화 등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잘 먹으려고 해도 살로 잘 안 간다 하고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살 찌우는 것이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살이 좀 있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도대체 왜 좋은지, 어떻게 해야 살을 잘 찌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살집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이 캐나다인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건강 자료를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는요,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은 과체중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상체중, 비만, 고도비만, 저체중 순으로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상체중인 분들의 사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체중은 사망률이 무려 70% 이상 높았고요. 과체중인 사람은 오히려 17% 정도 사망률이 낮았다고 해요. 자, 과체중인 사람이 장수한다는 통계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시아인 114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비만 연구에서도 WHO 기준 과체중에 해당하는 BMI 22.8에서 27.5 사이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BMI는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의 제곱이므로 키 170cm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 66kg에서 80kg 사이라면 굳이 힘들게 다이어트해서 마른 몸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마음이 놓이시죠? 자, 약간 통통한 정도가 오히려 장수에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암이나 수술 등 건강에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체력에도 차이가 나고요. 또 체중이 적을수록 근육량이나 골밀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과체중이신 분들은 과도하게 다이어트해서 지나치게 살 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저체중으로 고민이신 분들, 어떻게 하면 살을 건강하게 찌울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과 이 문제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놀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체중이신 분들은 오히려 살이 찌고 싶다는 그 바람과 정반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화 흡수가 쉬워야 한다. 두 번째, 간이 되어 있고 영양 밀도가 높아야 한다. 세 번째, 영양은 골고루 빠짐없이 자주 먹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살 찌우는 데 도움되는 음식 알아볼게요. 백미 대 현미, 밥 대 죽, 어떤 음식이 더 살 찌는 데 도움될까요? 답은 백미가 현미보다 유리하다. 또 같은 쌀 용량이라면 죽이 밥보다 유리하다입니다. 먼저 현미는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있죠.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 B군 등 도정에 의해서 깎여나가지 않은 부분에 건강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을 찌우고 싶다 하시면 현미는 피하셔야 됩니다. 거친 현미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은 대부분 소화 흡수력이 약하고 배가 조금만 불러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미는 오랜 시간 뱃속에 머물러 있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당질의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로 잘 가지 않아요. 쉽게 소화되는 백미가 살 찌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밥보다 더 빠르고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살찌는 데는 유리한 음식입니다. 영양분의 흡수가 쉬울 뿐만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가 꺼지기 때문에 입이 짧은 분들이 다음 끼니에서 더 많이, 더 잘 드실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다음으로 살찌기 유리한 조리법 어떤 것일까요? 싱겁게, 짜게, 아니면 국과 찌개,
어느 쪽이 좋을까요? 자, 이거는 쉽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비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싱겁게 드시면 구역질이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염분이 들어가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자, 고기를 구워서 그냥 드셔보시고 또 소금 찍어서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떨 때 더 먹기 편한가요? 바로 소금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삶은 달걀이나 달걀 후라이 드실 때에도 소금을 충분히 곁들여야 소화가 더 잘 돼요. 따라서 소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맛도 돋우고 소화도 도와주고 또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살이 찌고 싶은 분들이라면 소금을 아끼지 말고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이 적게 나오고 입맛이 없는 분들일수록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국과 찌개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바로 찌개가 좋습니다. 국물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물배가 차요. 입이 짧은 분들은 쉽게 배불러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먼저 많이 드시면 영양가 있는 반찬을 더 드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가 있는 반찬을 먼저 드시고 국물은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찌개의 경우에는 국보다는 물이 적죠. 그리고 더 짭짤하죠. 또 두부와 같은 건더기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입을 드시더라도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소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살찌우는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한 영양식 대 한식, 또 두 끼를 배불리 먹는 것과 세 끼 이상 자주 먹는 것. 식사를 영양가 있는 것만 쏙쏙 골라서 요거트, 달걀, 과일 이렇게 간단히 챙겨 드시는 분과 한식으로 한상 골고루 챙겨 드시는 분, 누가 더 살찌는 데 유리할까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한식을 드시는 분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까지 골고루 채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반찬, 즉 고기나 달걀, 생선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채소 반찬 한두 가지, 밥, 국, 이렇게 기본을 갖춘 한식이라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한식의 좋은 점은 채소를 생으로 먹지 않고 대부분 익힌 다음에 양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드시면 채소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기가 좋아집니다. 부피도 줄어들어서 한 입에 더 많이 드실 수 있죠. 샐러드처럼 생채소로 섭취하시면 배를 차갑게 하고 또 영양분은 적게 들어있는 데다가 흡수도 잘 안 되니까 마른 분들한테는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은 뱃고래가 작아요. 한 번에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끼니를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두 끼 드시고 살 안 찐다고 하지 마시고요. 세 끼는 기본으로 드세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한 끼만 더 드셔도 300에서 500은 더 챙기는 셈입니다. 아침을 꼭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관이 그에 맞추어서 미리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 흡수에 도움이 돼요. 마른 분들의 특징은 밥을 안 먹으면 더 식욕 떨어지고 안 먹는다는 건데요. 공복이 길어질수록 소화기관이 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니까 간헐적 단식이나 아침을 거르는 것은 꼭 피하세요. 자, 먹는 거 이외에도 살찌는 데 도움되는 것은 운동이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면 식욕이나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잠도 잘 자게 되어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비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인데요. 또 보통은 침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침과 소화액을 늘려주는 치료가 도움이 되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비위 기능을 북돋아주는 한약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생강, 고춧가루, 파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향신채소에 이 식욕과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고요. 매실도 신맛이 있어서 침을 늘려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밥 드실 때에는 맨밥보다는 찌개나 고추장에 비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죽을 드실 때 맨죽을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간장으로 짭짤하게 간을 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살을 찌울 때는 건강하게 찌워야 되겠죠? 라면, 피자, 콜라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드시고 살 찌우는 것은 마른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과식이나 야식도 건강을 해치게 되어서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찌우는 거 절대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봄에는 체력도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체중 빠지지 않게 잘 유지하시고 잘 드셔서 체력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